자, 미국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는 남미로 가볼까요? 남미 하면 이 나라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 열정의 축제가 있는 나라. 브라질로 가봅니다. 브라질, 김혜란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김이라 선교사입니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브라질의 성탄 소식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브라질은 12월, 1, 2월이 여름이라서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미니스커트 차림의 산타 언니도 만날 수 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백화점을 비롯하여 가게들이 요란하게 성탄 장식을 하며 특별히 해변가에 높이 세운 성탄 트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해변가에 높이 세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참 인상적이군요. 성탄절을 보내는 브라질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24일 저녁부터 25일 하루 종일 모든 상점과 음식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밖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며칠분의 음식을 사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빠네돈이라는 빵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24일 저녁 늦게까지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브라질 교회는 25일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축하 예배는 미리 다른 날에 드립니다. 예. 이번 성탄절에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헬몬 교회에서 5명의 세례식이 있었고요. 헬몬 유치원도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교회가 각기 다른 날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GP 브라질 선교회를 통해 더 많은 브라질 선교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김혜라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